국회의원들의 탄핵 숫자는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. 100만 촛불 한 번만 하면 민주당 의원 전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 30%도 탄핵에 동의를 할 이런 상황. 이걸 못 만들어내면은 나는 탄핵은 불가하다.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원로들은 무슨 뭐 진보 민주 세력 정당들의 뭐 연대 얘기하고 뭐 비례대표제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이부영 선장님도 만나서 그런 얘기 왜 우리가 하냐, 그런 거 해봐가지고 언제 잘 된 일이냐 얘기했어요. 명확히 말씀드렸지만. 아, 그건 뭐 저희 중심 주제는 아니죠. 중요한 이슈.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어제 만났습니다. 제가 이 얘기 좀 더 한번 하세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무튼 제 생각은 제가 주도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전 중재는 하겠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빨리 최소한 한번 집회하면 10만 명에서 20, 30만 명 나오고 전국 집회 때는 수십만 명 모이는 이런 집회가 되면 민주당 의원들 탄핵 발의하지 말라 해도 다. 왜? 특히나 지금 시기가 좋은 게요. 나쁘기도 하지만 좋은 게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밖에 나면은 공천도 못 받는다는 위기감 때문에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쨌든 탄핵을 시키고 싶다면 그 탄핵운동본부든 뭐든 많이 모여서 지난번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였을 때 10만 이상 모였잖아요. 그 사람들 한 군데 모이는 이런 작업 우리 유능하신 발넓은 안진걸 소장님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